2013년 시 모하비 차량입니다. 키로수는 23만 5천 타셨고요. 작년에 에어컨 가스가 없어서 차는 형광에 주입하고 가스 넣고 출고를 했습니다. 올해 역시 에어컨이 안 시원하다고 오셨거든요. 가스를 확인하니까 가스가 없었습니다. 작년에 약품도 없으니까 어디서 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위에 핀 좀 뽑고요. 커버 뜬 다음에 제가 보아서는 지금 다른 데는 다 점검을 했는데 특별히 이상은 없고요. 지금 콘덴서 쪽에서 약간 가스가 새는 것 같거든요. 가스 새는 부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커버 탈거하고요. 1차적으로 제가 조금 확인을 했어요. 지금 이쪽 부분에 약간 좀 보이거든요. 여기 카메라에 보일까는 모르겠는데 한쪽으로 조금 형광빛이 나요.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콘덴서 앞쪽에 조금 가스가 샌 자국이 있거든요. 이쪽이 좀 보이더라고요. 카메라로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쪽에 좀 보이네요. 이쪽에 보이죠, 그죠? 여기. 에어컨 가스 안에 오일이 들어가거든요. 가스가 새면은 그 주위가 좀 젖어 보여요. 이쪽 부분입니다. 여기요.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콘덴서 교환하려고 그러면은 반발 안 뜯고 안에서 뭐 라지에다랑 같이 뜯는 방법도 있고요. 반발 뜯어서 콘덴서만 이렇게 교환한 방법이 있거든요. 오늘은 좀 보여주기 위해서 범퍼를 뜯고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스 회수부터 하겠습니다. 콘덴서 교환하기 위해서 에어컨 가스 회수하고 있습니다. 고압 라인 이쪽에 있고요. 저압은 요 안에 있습니다. 앞에 범퍼 탈거하려면 보조범퍼 탈거해야 되거든요. 이쪽에 보시면은 커버 있습니다. 커버 빼면은 그 안에 12mm 있거든요. 12mm 풀셔야 됩니다. 12mm 풀겠습니다. 볼트 길어요. 12mm 4개 탈거하면은 보조 범퍼는 탈거됩니다. 범퍼 밑에 12mm 3개 있습니다. 가운데 센터 거 3개 풀어주시고요. 범퍼 밑에 핀 3개 있습니다. 핀 3개 빼주세요. 반대편에도 하나, 둘, 3개 있습니다. 날개 쪽 8mm 있습니다. 십자로 풀으셔도 되고요. 8mm로 풀으셔도 됩니다. 카바 제키면은 안쪽에 통 쪄 있습니다. 쫙 눌러서 빼주세요. 위에 커버 띄고 나면은 핀이 있습니다. 핀은 어떻게 빼시냐면은 작은 일자도라도 갖고 돌려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핀을 빼주는 거 갖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얘는 8mm 풀렀잖아요.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반박 탈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안개전 체크해주시고요. 지금 육안으로 보여도 이쪽이랑 여기랑 여기 그리고 저 위에도 많이 새거든요. 이게 형광빛을 비추면 보입니다. 이렇게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식으로 작년에 넣었던 형광액입니다. 올해 안 돼서 확인해 보니까
젖어있긴 젖어있었고 형광빛이 나서 지금 범벅뜯고 콘덴샤 교환하고 있습니다. 콘덴샤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. 그럼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세요. 사진 찍으시면은 새는 부위가 더 잘 보입니다. 요게 임팩트 센서입니다. 충격 딱 주잖아요. 그러면 에어백 터지게 해주는 겁니다. 이쪽에 핀 눌러서 빼주고요. 하고 펜 탈거하겠습니다. 펜 탈거하고 밑에도 두 개 있습니다. 총 네 개입니다. 밑에 잭이 눌러주고 해준 상태. 펜 탈거할 때 배선 하나가 이렇게 뒤로 가거든요. 밑에서 보시면은 펜 저항이 있습니다. 여기 드라이버 누르시고 잭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서 앞으로 빼주고 펜 탈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펜 탈거하겠습니다. 펜 탈거하니까 여기서 많이 샜던 것 같은데 여기 이쪽에서 많이 샜던 것 같습니다. 이쪽 보이시죠 지금요? 아 근데 생각보다 좀 탈거하기가 좀 그러네요. 잠깐만 잘하면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밑에 플라스틱 커버 있거든요. 10mm 빼서 한번 빼보겠습니다. 요것만 빼면은 탈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생각보다 좀 거시기 합니다. 사라집니다. 빼는 이유가 카바 빠져라고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카바 뺐습니다. 고압 스위치 잭 눌러서 빼주시고요. 여기 10mm만 풀면 됩니다. 10mm 풀어주고요. 여기만 빼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콘덴샤는 탈거했습니다. 원래 매뉴얼은 라지에다 뜯어서 통째로 뜯게끔 돼 있거든요.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휀도 뜯어야 되고 뭐 부동액도 빼야 되고 하는데요. 뭐 비쌀 것 같아요. 뭐 반발을 뜯어도 그렇고 이걸 뜯었고 저희 통째로 뜯어 뜯건 작업자 하시는 분이 그날 콘덴샤 갖고 하시면 되고요. 범버 탈거해서 작업하면 이런 식이라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. 콘덴샤는 제작사 신품 준비했고요. 요 고압 스위치 있는 거 요거는 탈거하셔야 되고요. 오링 교환해 줬습니다. 오링 교환했습니다. 밑에서 위로 껴주세요. 밑에서 위로. 콘덴샤 밑에서 위로 넣어주시고요. 제일 먼저 여기 10mm부터 조여주세요. 조인 다음에 조일라면 안 들어가니까요. 10mm 여기 꽉 조여주시고요. 요거 꽉 조여주시고 위에는 살짝만 걸어주세요. 10mm 요거 10mm 살짝만 걸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카바 뺐던 거 있잖아요. 조심스럽게 넣으세요. 고품에서 이거 두 개 빼주셔야 됩니다. 이거 하나, 두 개 빼주셔야 됩니다. 신품에는 없어요. 고품에 뜬 거 신품에 껴주시고요. 그래야
10mm 두 개 좀 있습니다. 10mm 좀 길어요. 위에는 커버 볼트 풀른 다음에 여기 풀르면은 위로 빠져야 되잖아요. 안 빠져요. 이쪽에 걸려서 그래요.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좀 걸립니다.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걸리거든요. 그것 때문에 에어크래프트 탈거한 겁니다. 그걸 제켜줘야지만이 커버가 위로 올라오거든요. 넣을 때도 이 사이로 좀 조심조심해서 넣으셔야 됩니다. 콘덴서 탈거할 때 핵심은 이 10mm거든요. 손이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들어갔다 아니고 뭐 어중간해요. 잘 꼬셔서 넣으시면 들어가거든요. 저는 생각보다 쉽게 조립하고 있거든요.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살짝 걸어서, 살짝 걸어서. 밑에를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, 요거 꽉 조이지 마시고요. 살짝 조인 상태에서 좀 움직이면은 센터가 보이거든요. 그 상태에서 살짝 걸어주시고 조이면 되겠습니다. 이게 키포인트입니다. 키포인트입니다. 이 커버를 뜯어야 되거든요. 요거 풀르고, 아까 그, 여기. 요거 있잖아요. 요 10mm 좌우 풀고 옆에 요쪽에 요쪽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키포인트 10mm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조이고 나서 이제 밑에 거 꽉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고압 스위치째 딱딱 소리 나면 되는 겁니다. 꽉 조여주고요. 아까 처음에 같이 결만 했었잖아요. 이거요. 이거 꽉 조여주세요. 그리고 흥거해서 이쪽도 하나 빼야 됩니다. 그래야 위에 거를 조일 수 있습니다. 이제 꼽아주고요. 저항 가는 거 차 떠서 저항에 딱 소리나게 꼽아줍니다. 앞에 레일 꼽아줍니다. 8mm 조여줍니다. 언더커버 조여주고요. 에어컨 콘덴서 작업은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범퍼 특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할 때 이쪽 부분 좀 조심해서 해주시고요. 혹시나 만약에 안에 냉각 라인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그 안쪽을 뜯어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콘덴서만 작업을 한다 그러시면은 범퍼 탈거하고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 주시고요. 나홀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.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